오케이, 영작 1번부터 봅니다. 나는 좋아한다, 노래하는 것을. 나는 좋아해, 좋아하는 like잖아. I like singing.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얘가 동사였는데 명사처럼 바꾼다 그랬잖아. 명사. 그래서 얘를 동명사라고 하는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나는 좋아해, 노래하는 것을. 자, 근데 이거를 말이지. I like to sing 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To sing도 노래하는 것이란 뜻이야. 나는 좋아해요, 노래하는 것을. I like singing 또는 I like to sing. 둘 다, 여러분이 뭘 했든지 둘다 맞는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어요. 2번. 그녀는 찾고 있어요. 그녀의 반지를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 진행의 의미네. 진행. 진행의 의미는 비동사에다가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진행이 된다 그랬어. 그녀는 she 자 she에 걸맞는 비동사는 is지. She is 찾다는 뭐지? look for 자 looking ing 붙였어. She's looking for look for가 무엇을 찾다지? 그녀의 반지니까 her ring 자.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몇 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her rings라고 해도 되고 그녀의 반지 들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her ring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쳤어요. 내 발을 다치다 I hurt. hurt. I hurt my feet. 자, feet은 발 여러 개고 foot은 발한 개를 말하지. 자, 아무거나 써도 괜찮겠습니다. 4번. 나는 보통 시청해요. TV를 밤에. I 보통 usually를 써볼까? Usually 보통 되게 안 시청에다 TV를 시청하다가 하다나 뭐 영화를 볼때 우리가 watch라는 동사를 쓰지. I usually watch TV. 네, 밤에는 at night 이렇게 씁니다. night at night 밤에 난 밤에 TV를 시청한다. 오케이, 5번. 나는 먹어 쌀국수를 I eat 먹어. 쌀국수는 rice 쌀국수 noodle n o o d l e s noodles 쌀국수를 먹어요. 자 여기서 eat 대신에 뭘또쓸수 있을까? 동사를 have를 쓸수 있어. have는 음식 앞에서는 먹다로 해석한다고 전에 배웠던 기억나죠? 오케이, I eat rice noodles. I have rice noodles. 라고 해도 됩니다. 6번. 그 방은 뭐뭐였다. 매우 어두웠다. 그 방, the room. 뭐뭐였다. 과거네. was very 어두운이 뭐야? dark. 그 방은 매우 어두웠다가 되겠네. 오케이. 이 배는 이다. 매우 큰이 배니까 this. 자, 보트가 나왔으니까 우리 ship을 써볼까? This ship is 매우 크니까 very big.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녀는입니다. She is 뭐야? 나의 좋은 친구. Nice, fine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써볼까? 나의 my good friend. 자, 스펠링 잘 보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는입니다. 매우 배가 고픈. 그는 매우 배가 고파요. 이 말이니까 He is very hungry.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맞춰줘야 돼. Hungry 스펠링 잘 보고. 무엇을 봐라. 뱀을 나무에 있는 이런 말이네. Look at 무엇을 보다는 look at 이건 뭐? Look at 뱀을 the snake. 너를 써주기가 좋겠지? Look at the snake. 어디 어떤 지정한 뱀이니까 그 뱀을 봐. 이 말이니까 어디에 있어? On the tree. 나무에 있는 tre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지? On the tree. 오케이, 좋아. 다시 1번부터 또 봅시다. 가장 큰 벌이 여왕벌이다. 가장 큰 이거 최상급인데 the big 에다가 하나 더 biggest 자 EST가 붙으면 최상급이 돼 최상급 가장 뭐뭇한 이런 뜻이야 가장 큰 벌이 B is 단수니까
여왕벌이다, The Queen. 그렇게 좀 되겠네. The biggest bee is the queen. 가장 큰. 즉, large는 뭐야? Large. Large는 넓은. 그지? 넓으면서 큰 거야. 이걸로 취해서 가장 넓은 하면, 자, LARGEST. Largest. 이렇게 되겠지. Cold 뭐지? Cold, 추운. 가장 추운은 cold에 est를 붙여서 coldest.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 형용사에다가 es를 붙여서 이제 최상급을 표현한다라는 것 알아두고, 낙서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말이다. 이거 뭐지? Don't do. 그러면 하지 마 이런 말이야. 근데 낙서야. 낙서하는 것은 뭐 쓰는 거라고 볼수 있으니까, don't write. 쓰지 마. 어디에? 벽에. 벽 위에다 쓰겠지. On the wall. 벽 위에 쓰지 마. 그러니까 이걸 뭐 낙서하지 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저 별은 이다. 저 별은 너. 뭐 that이 좋을까? 아, that star. 저 별은 이다. 매우 밝은, 매우 빛나는. Very bright. 밝은, 밝게 빛나는 뭐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shiny도 써도 되겠지 뭐. shiny. 매우 빛나는 and why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다음 14번. 무엇이 있다네. 무엇이 있다는 there is나 there are인데 하나니까 is네. There is a 낡은 오래된 old 써주면 되겠어. old ship 나왔으니까 우리는 boat를 씁시다. 마침표. 여기에 이렇게 힌트가 준 것은 똑같은 거 말고 다른 걸 쓰라고 이렇게 써준 거야. 15번. 선풍기는 어디에 있어? 선풍기. 자, the fan. 선풍기는 어디에 있다? 위에 있으니까 on이네. The table. 그치? 오케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요거는 보면서 있다니까 우리 이걸 there is처럼 써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써볼까? 선풍기가 그 테이블 위에 있어요. 이렇게 There is a fan. 그지? 또는 뭐그 선풍기가 있다가 뭐 더를 써도 되겠죠. 어 대신에 더를. 근데 어떤 선풍기인지 모를 때 그냥 테이블 위에 선풍기가 하나 있을 때는 a fan 이렇게 써. There is a fan on the table.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써도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그녀는 좋아해 분홍색 드레스를. She 좋아합니다. Likes. 자, 주어가 3인칭 나왔으니까 S가 붙어야 되지. She likes a pink dress.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녀는 핑크 드레스를 좋아해요. 얼어 쓰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Pink dresses. 복수해야 되겠지. 그녀는 핑크색 드레스들을 좋아해. 또는 드레스가 셀수 있는 거니까 어를 쓰든지 복수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심해 불을. 자, be careful. 그러니까 be careful. 조심하다 이런 뜻이야. Be careful the fire. 불을 조심해라. 화재를 조심해라. Be careful 대신에 우리는 또 뭐가 있지? Watch out. 그것은 조심해라 이런 말이 돼. Be careful the fire 또는 watch out the fir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우리는 가졌어 많은 비를 어제. 비가 어제 많이 내렸어 이런 표현인데, 이 우리라는 주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영어는 또 표시하게 돼요. 우리는 가졌어. 가지다가 뭐더라? 가지다 have잖아. have 이거의 과거형이 had라고 해. had 가졌다. 그래서 어제니까 we had 많은 비를. much rain. 자, rain은 셀수 없어, 그렇지? 그래서 s가 붙으면 안 돼. 근데 셀수 없으니까 이 much는 셀수 없는 많은이란 뜻이야. 셀수 있는 것 많은은 many를 쓰는데 셀수 없을 때는 much를 써. 이거 양을 말해, 양,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다가 yesterday 써주면 되겠지.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졌어. We had much rain yesterday. 라고 쓰면 됩니다.
19번. 난 정말로 좋아하지 않아. 비 오는 날을. 자, I really 정말로 don't like지. 좋아하지 않다. 그렇지? I really don't like 어떤 날? 비 오는 날. 자, rainy 비 오는 날들이겠지. 하루만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이니까 rainy days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여기를 rainy days 아니고 rainy day 해도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죠? 근데 어떤 특정한 비 오는 날, 뭐 그런 느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나는 비 오는 날들이 안 좋아. 그럴 때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주는 게 좋겠지? 자, 저거를 뭐를 봐라, 비행기를 봐라, 무엇을 봐라는 look at이니까. 아이고, sorry. Look at the airplane 하면 되겠네. 그렇지? 저 비행기를 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또 비교해 보면서 이제 자기가 틀린 것들은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